경기 모임 행사가 있고, 또 이제 소규모로 각그 민중 대표 회의가 있는데, 그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관련 행사, 약, 거기에 대표자에 있는 봉사원 유사가 2분, 그각 민중에 선출된 추천된 대표가 2사람씩 해서 4인중이기 때문에 4인중이 우리 창릉초가 제주채씨, 함양밭씨, 남주채씨 해서 4인중에 8명. 그래서 그리고 또 산성이 한분 있고 약 13명이 소규모 모임이 있습니다. 대동계는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모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시험차요? 근데 네. 왜 차 문준이 되셨어요? 원래 다섯, 여섯 분. 여섯이었어요? 다섯 분. 앉아. 형님, 말씀. 네, 말 안 해. 네, 형님, 말씀하세요. 뭐서 질문했죠? 문준, 왜 사문중 차 문만 우리 참여를 여기에 하시는지 입장하실 때 해주듯이 남주시 함양밭이 창녕조가 이제 우리 원래 입장 여기 단톡 모시고 산성에 이제 연기현 씨나 이런 분들 계시다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 아니 지금 런토박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혹시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 대동계에 왜 사문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다고요. 아까 사 집안, 네, 네개 집안. 사문중이 주축을 이룬 것은 그 당시 그 사문중의 그 선조분들이 선동을 해서, 얼른 말해서, 선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성시가 주로 주축이 됐죠. 그럼 지금 현재 다 여기 이 구암 마을에 그삼 구리 마을에 죄송해요. 다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지금은 많이 서울, 광주, 뭐 부산 전국적으로 나가서 많이 살죠. 아니에요? 아, 그럼 대동계 할 때만 이렇게 예. 마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통보를 모임이 있으면 그산 거주지로 통문을 보내지요. 역시나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지요. 바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다 이제 오시죠. 이게 여기 이 대동계가 196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 가문의 그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전통들을 계속 이어왔다고 보시면 한 가지 이제 그 농담기술단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려 결혼할 때만 해도요. 그때는 구원을 이렇게 중마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선대를 남자분을 이렇게 많이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 부모가 개운이 아니요.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개운이다 하면 됐습니다. 무조건 뭐 인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그럼 이 구린 대동계가 유명해요. 그렇게 이 개운이 되려면 행실도 잘해야 되고, 또 태어난 후에도 행실 잘못하면 퇴출. 아, 퇴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사문이시지만 대동계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 사문 아니면 좀 어렵죠. 사문 중에서는 혹시 못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대표, 없으세요? 대표. 그냥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정원이 있어요. 거기서 결혼이 생겨 돌아가셔야 추가로 복종을 하시. 그렇게 뭐 무작정 계속 하는 것은 학교 2박 하면 뭐 2박생 몇명 이렇게 정해 주시. 남자만 들어가나요? 예, 남자만. 근데 그 까만 돌 흰 돌로 그거를 전원 찬성 합일지
번째여가지고요. 근데 전이 천성이 아니던데 그때 보니까 이거 분홍색 아니 아니 흰색 흰색이 16개인가 이렇고 까만 게 네 개인가 이렇게 있었거든. 예. 흑백 그냥 그 바구갈로. 바구갈로 하실 때. 예, 가부를 결정을 짓는데 그걸 좀 설명하고 저희들도 어려워. 그 한 점이 백을 몇 점을 까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게 검은 가두다 가두갈이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온 건 불합격이. 예, 저희들도 이제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먹으냐고. 역사를 대동의 역사를 그 쭉 이렇게 설명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뭐 대동의 봉헌이라든지 기학 같은 것이 많이 기억해요. 기억해 그래. 선생님, 가만히 계십시오. 결정하신 거 혹시 하나 저희한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1년 반 이상 모임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결정한 것은 이제 정기회의. 코로나가 없다라면 1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번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것 아니고 이제 또 특별한 무슨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터지면서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후임 아까 말할 때 입계시킬 때 그때 또 전 대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저기 선생님 말씀은 코로나 하기 전에 예. 모였을 때 어떤 의견을 결정하시고 의논을 하셨나 감이 잘 안 와서 그렇게 어떤 내용들이 특별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반이 넘었어요.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자리한 건 기억 안 나고 정기 모임 저희 모임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저기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아이들 그 학비 지원하는 그런 장학사업 같은 것도 하세요? 옛날 장학사업은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재정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공적 회비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개원의 회비? 개원은 입계할 때, 네. 그 나랑 몇십 조. 그러면 이제 없죠. 한 번 낸 건 평생. 납부하면 평생 회원. 그리고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요. 문중의 땅 같은 거, 그 문중의 뭐 대동계가 또는 대동계 안에서 그 운영하는 뭐 재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가 많았어요. 부동산이 네. 엄청 많았는데 그 중간에 뭐도 건물 일제시대 때 많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버리고 그래갖고 지금 자산이 없죠. 겨우 운영할 정도예요. 그 마을의 그 정원이나 청원 조경이 뭐 잘 돼 있어요. 이 조경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보니까 남들이 손질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된 거예요? 마을이요? 네. 나무들 정원을 특별하게 하는 데가 계좌금은 대동계 같은데 계좌금은 계좌금도 있고 또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 줬어요. 네.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나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잘 있어서 그런 것은 주로 군에서만 우리들이 못해요. 그 진짜 인건비가 엄청 비싸. 있던 나무죠.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선생님, 저기 대동계가 450년이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예, 그렇게 돼. 그게 450년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려면, 그리고 또 앞으로 한 4, 500년 또 가려면, 구전 입으로만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런 문화라든지, 어떤 뭐 자산,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헌상으로, 기록상으로 이렇게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건 혹시 외부에 공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서고에 담긴. 아, 서고에만 이게 기록을 해서 서고에만 다 있고. 일반인들은 볼 수는 없네요. 그 일반인들 공개는 안 하시고 개원들한테.
그것이 400 지금 70년, 80년 역사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 문서가 없으면 누가 인정 안 해주고 문서가 다 있어요. 그 총회를 하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제 그 유사가 1년씩 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사와 동사원이 1년씩 하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바뀔 때 전역기라고 하는 장부를 기록합니다. 그게 지금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서가 16점 그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계 이후에 쭉 회의 당시에 그 기록했던 내용들이 참석자 명단은 물론이고 제 후입도는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들어가랍니다 하고 단장문 서서 낸 거, 이러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럼 작년 그 이전에 그분들이 그 필체 같은 것도 참석자니까 짧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방문화재 지원입니다. 네, 한 4, 500년 전에 기록했죠. 네, 필체들이. 예. 아까 보니까요, 그 대동계에서 이렇게 하얀 바둑돌이 많으니까 순통 뭐 이렇게 잘 순조롭게 통과했다는 뜻인가 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래요? 예, 그것은 저그 검정 바둘은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되겠다고 반대하는 거고. 네네. 바둘 그 검정 흑바둘 하나에 저 찬성한 사람 둘, 백바둘이 똑같이 그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지금 개원이 약 80명인데 80분의 개원인데 그 다 참석은 안 하시고 한 70분이 하더라도 저거 36표는 찬성표가 나와야 입계가 겨우 되는데 36표 득표를 못하면은 저 좌절되죠. 아 근데 저 궁금한데 아까 흑표 이렇게 있는데 그 일단 두 개를 들고 모르게 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만 잘 어떻게 하든. 네? 아니요. 그러면 저거 곧바로 백바돌과 흑바돌이 흑이오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고 대기업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이 모르게 찾으시잖아요. 흑바돌을 쥐고 백바돌을 다 넣어버리면 판매하는 것이 그러고 백바돌을 갖다가 이제 흑바돌을 넣고 공개적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난 거예요. 어, 났어 그래. 그러면 이제 왔어. 이걸 들고 돌아다니시면 여기다 100을 넣고 100을 넣고 서류에서 보일 수 없지. 자료에다 담아야 돼. 자료에. 그러니까 내가 100을 넣었단 말이야. 또 저 사람 이게 흙이 내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이 나는 들으는 걸 알 수 있잖아. 아, 그 주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볼 수 없어요. 바깥에 있는 거 말이야.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못 봐요. 나중에 반납은요. 갖고 있다가. 있어. 반납을 안 하죠. 아니 100이야 하고 올 거 아니야. 반납 안 하고 볼 수 없어. 주머니가 와.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어떻게 처리하냐. 100을 넣었어. 그럼 내 앞에 흙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내가 100을 넣은 줄 알잖아. 옆에 있는 개원을. 내 말은 그걸 두 개를 몇 카드에 둘 중에 자기가 알아서 하나를 자기만 아는 숫자를 넣고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아, 곧바로 이렇게 뒤따라서 해수에 가요. 해수에 가고 흑바돌이 돌고 백바돌이 돌는 게 바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도 모릅니다. 흑바돌이 돌고 백바돌이 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머니 하나가 오면 내가 결제권을 넣고 의견 주머니 하나 후에 오는 거 나중에 해수에 나중에는 남은 바들 해수에 가는 또 해수에 가는 그러고 동지 동고 두 개 그러니까 주머니가 세 개 도는 거네. 그래도 그리고 그 주머니 자체가 신발 차등해가지고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둑알이니까 손 안에 들고 이렇게 깊이 넣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 불면 그 걷어간 사람도 우리 이제 그 난 짧다. 주머니 2개라고 생각했는데 주머니 3개가 도는 건가? 어떻게 인정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안 들키게 평균 연령이 아시겠어요? 평균 연령이. 평균 연령이요? 개원들의 연령인 거. 그 70이 넘은 분들부터 그 제일 어린 사람들이 결혼한 20대
이렇게 아버지도 개원이고 아들도 개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개원 시켜달라고 옆에 와서 막 이렇게 나 백을 넣어줘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다 집으로 달라는 선거 운동이 사전 선거 운동 선거 운동이 치열해요. 민원수가 작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번에 대동계 예, 흥입을 나왔다 그러면 내 친구가 개원이 몇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야 내 아들이 이번에 대동계에 나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자부심이 뭐가 있을까요? 전통을 이어간다고 그러죠. 전통을 이어간다. 내 부모가 개원이었는데 네. 나도 개원이었지만 또 내 자식도 만들고 싶은 욕심. 대대로 이렇게 개원을 이어가려고 자기 집안. 아드님이 없는 집은 서운하시겠네요. 따님 그렇죠. 문 닫죠. 문 닫지요. 이어가다 문 닫지요. 주면 되지. 아버지 그날 없어요. 양자도 안 돼요? 여자 시대가 걸리는 대동계하고 관련된 질문 주셨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5분 정도만 우리 그 정선 어르신이 이 고택을 운영할 때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자부심이라든가 고택하고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이 큰 오래된 집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지 관리가 제일 힘들죠. 수리 보수를 하는데 그때그때 이제 사람이 와야 되고 본인이 직접 다 하실까? 아니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냥 현재 주변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 아직까지는 뭐 크게 사소한 거이냐 뭐 지화장이 좀 바람이 날라갔다는 그런 거든요. 내 손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기술자를 불러다가 하고 그래. 몇 년? 이게 몇 년? 400년. 아 지금 저 종갓집 저 살림집 저것이 300년. 저것이 지금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저걸 보수하기 전 한 17, 18년 전에 이제 보수했는데요. 보수를 했는데 곧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걸 그 지정받으려고 그때 굉장히 문화재 거기요. 지정받기가 힘들더만요.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 몇 번을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도에서 그냥 문화재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 나는 그랬어요. 저 지정받고 그 교수님들이 200한 70, 80 그때 연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는데 뭐더기 상량문은 뜯기 전이라 볼 수가 없어. 건물 해체해야 이제 나오니까 나무 나이 아니 요즘에 이게 있잖아 강사도 구조 형태 네. 네. 또 나무 나이 오래된 이 썩은 거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으로 짐작해서 그런데 대체나 해체해서 딱 하니까 딱 그때 상량으로 하면 270입니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교수님들이 월급을 이런 말이 되게 안 드시네요. 역시 교수님 집에 그 상량문 외에는 언제 지어졌다는 게 없었나 보죠? 아, 근데 나와요. 상량문. 예, 연도. 같은 게 이제 요즘에 기록이 혹시 돼 있냐고 체계를 찍었더니 내가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지금 어디로 가볼 거 없어가지고 이제 이 외부 건물은 사진은 있는데 그 상장문 사진이 지금 아니 교수님이 갖고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전문의들은 그걸 다 찍어야만이 수리보수 할 때 예,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인증받은 절차 서류에 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어요. 전국 문화 관광가에 오셨던 분들
어, 시험 치는 거 같아. 자녀분들도 여기서 사신다고 그러시나 이걸 이어가고. 아,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애들이 3남매고 딸 둘이 아들 하는데. 아이고. 아들이 없어. 대동제 이어가. 눈은 안 닦겠네. 다 이제 외국에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니 제일로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뭐 이야기하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네. 아들은 이 차후에 내려와서 살 의향이 다소 있는데 며느리가 되려고 종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연세 들면 내려오겠죠. 왜 좋은 연세 들고 속이 들면 이제 마음이 기어나는 거거든요. 저랑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살다 보면 제일로 제시에서 한 4, 50년 살다 여름 생활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겨울이 제일로 양방이 아무리 단속했다고 해도 하늘로 역시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네에 빈 집은 없으세요? 네? 동네에 빈 집은 없으세요? 아, 들어 있죠. 여기. 그렇죠. 점점 늘어나네. 빈 집은 있는데 내 살지도 않으면서 또 남 임대도 안 주고 그렇게도 집주인들이 자기가 안 살면 남이라도 좀 임대라도 주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살지도 안 하면서 또 그렇게 주도 안 하고 그런 게 비밀. 개원이세요 그분도? 아 개원도 그런 분이 있고 개원 아닌 분들도 그런 집은 비우면 집이 개원을 빼버려야 돼서 안 좋아지잖아요. 돈은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마을을 보존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집을 정책적으로 임대를 해준다거나 비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 집이 비지 않도록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상품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좋은 말씀. 예. 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우면 자꾸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집이 산 사람이라고 인기가 있어야 인기가 되죠. 부모님들, 손님하고 사실 할인 사람들이, 세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있죠, 그 이렇게 안 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문자를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저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저 우리 절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바로 들어오느라고 네, 들어온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사를 모실 때 재물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안채, 사랑채, 그리고 이제 사당까지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실 건데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 건물을 자야 지금 방에서는. 네. 우선 이제 방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전해주세요. 매간당을 아까 장학사업 개정도에서 네. 그걸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부지를 그 대동계에 소유했는데 그걸 유산으로 그 기부한 거예요. 아, 그 중고등학교 대동계. 아, 저기 아니 우리 고등학교 그거요. 네. 아. 또 중학교. 중학교 구림공업고등학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나오길 바랬어. 저는 저기 요즘에 그 정부들이 대신 힘들어서 정갈집으로 시집 올려고 안 하는데 혹시 예쁜 따님들이 있으면 정갈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해설가님도 먼저 시집 입장이 없으니까